제가 이번 봄에 봄 데이트 메이크업으로 페리페라 제품들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페리페라에서 이번에 또 진짜 미친 신상을 출시를 했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할 메이크업은 진짜 평소에 너무너무 한번 해보고 싶었던 채도 쫙 빠진 힙하고 빈티지한 느낌 낭낭한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대는 화보처럼 너무 과하진 않지만 좀 일상생활에서도 데일리로 잘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그레이시한 톤의 세미 스모키 느낌의 실버 글리터를 좀 포인트로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이번 페리페라 힙행열차 컬렉션은 이름에 걸맞게 기존 페리페라에서 내보내던 상큼함과 가슴미와는 상반된 느낌의 톤다운 컬러로 구성된 제품들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뮤트톤의 애쉬 그레이부터 브라운 음영 컬러로 구성돼서 빈티지스러우면서도 필카 ST의 느낌이 제 평소 영상의 무드랑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메이크업에 너무 잘 어울리는 키링과 헤어핀까지 프로모션 기간에 함께 증정된다고 하니까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서 한번 확인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 지금 트러블이 조금 나 있어가지고 컨실러랑 쿠션을 이용해서 빠르게 한번 커버를 해주겠습니다. 요즘에 환절기라서 그런지 피부에 트러블이 뭐가 너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속상해 죽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메이크업을 하고 힙당동이라고 불리우는 요즘 아주 핫한 신당동에 갑니다. 가서 시장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고 커피도 먹고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아주 재미지게 한번 놀아보려고요. 이렇게 베이스 그냥 깔끔하게 깔아주고 요 세팅팩트로 조금 유분기를 잡아줄게요. 어머! 요 퍼프 너무 귀엽지 않나요? 하트 모양이야, 하트. 오늘은 완전 뮤트한 메이크업을 할 거라 뽀송하게 좀 잡아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눈썹 한번 쓸어주고 눈썹 결 살려서 살짝만 연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짠! 이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자고 일어나는데 힙하면 어떡할 거야? 라는 이름을 가진 이 제품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팔레트는 8가지 컬러로 나와있는데 전체적으로 채도가 싹 빠진 빈티지한 필크 감성이 낀 듯한 느낌으로 나왔어요. 요즘 핫한 실버부터 베이지, 브라운, 퍼플 그리고 펄 크기도 굉장히 다양한 데다가 발림성도 부드러워서 그레이시한 메이크업이 처음이신 분들도 쉽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영롱한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은 실버 글리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느낌의 쿨 그레이, 그레이 한 방울 들어간 부드러운 베이지, 빈티지한 느낌의 그레이시한 그레이, 은은한 블루펄이 포인트가 되는 묘한 브라운 컬러, 자연스럽게 음영으로 활용하기 좋은 다크 브라운, 브라운에 퍼플 한 방울 섞인 듯한 신비한 색감과 아이라인 대용으로도 가능한 혁신의 딥블랙 컬러입니다.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줌을 좀 당길게요. 오? 베이스는 요 애쉬 그레이 컬러로 깔아주겠습니다. 굉장히 쿨하면서 살짝 자그란 펄이 들어간 그레이 컬러거든요? 전체적으로 살짝 펄감과 세미 스모키 분위기를 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언더 끝부분에도 살짝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 빈티지한 느낌의 더스티 그레이 컬러로 조금 더 음영을 넣어줄게요. 쌍꺼풀 라인 위주로 그리고 이 스모키 컬러로 이름이 스모키야 아이라인 가드를 조금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 딥블랙인 힙 유니버스 컬러로 라인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요 겁나 영롱한 실버 글리터인 실버 플레이크 컬러로 눈 앞머리에 포인트를 줄게요. 이렇게 섀도우 다 깔아주고 빠르게 마스카라를 해주겠습니다. 오, 완전 그레이 그레이하죠? 땡. 언더도
짜잔. 오늘은 힙한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블러셔는 생략하고 바로 립을 발라주겠습니다. 힙행열차 컬렉션으로 출시한 워터베어 틴트는 쿨한 라벤더 핑크의 쿨레파시, 시카고 쿨한 느낌의 모브 컬러인 체쿨 피티, 그리고 바르자마자 힙한 느낌 제대로 나는 누디한 모브 컬러인 네또 힙행,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아이 메이크업에 조금 힘을 줬기 때문에 이 누디한 네또 힙행 컬러 발라볼게요. 이 워터베어 틴트가 이름 그대로 좀 끈적이지 않고 촉촉하게 베어드는 제형이라서 딱 환절기에 너무 잘 어울리고요. 색도 이 바른 느낌 그대로 착색이 되거든요. 여러 번 덧발라도 뭉침 없이 그대로 발립니다. 그리고 이 살짝살짝 보이는 광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데일리하게 촉촉한 립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근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했고요. 저 평소에 너무 해보고 싶었던 느낌인데 살짝 적응이 안 되면서도 꽤나 마음에 드는 거야.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드네. 어떡하지? 그리고 오늘 위해서 손톱도 실버로 했답니다. 실버 앤 네이비. 페리페라가 진짜 시즌마다 트렌디한 거 딱딱 녹여서 신제품 잘 만들잖아요. 10월에 나왔던 K-디저트 약과 컬렉션도 그렇고 이번에 나온 요 인스타 힙한 감성 그 잡채인 컬렉션도 그렇고 무엇보다 작명 센스가 진짜 최고거든요? 진짜 페리페라 K-힙 그 자체인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너무 좋아해요. 어쨌든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했고 이제 얼른 머리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지랑 초커를 하나 했고요. 나시랑 색두인 치마랑 하트 스타킹에 단마를 신었습니다. 힙행열차 컬렉션에 맞게 살짝 락시크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그리고 아우터는 이렇게 라이더 자켓 입을 거고 그리고 할인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여러분.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올리브영에서 올테이크 모드 팔레트랑 워터베어 틴트 24%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요. 만감부 해주시고요. 힙행열차 컬렉션 품목을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시면 11월 6일까지 힙한 요 헤어핀까지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로클리오 몰에서는 올테이크 모드 팔레트를 구매 시 키링 선착순으로 증정을 한다고 하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저기 있다. 계단, 계단. 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 네일로. 너무 힙한데? 짠.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찍힌 건가? 다리가 1m야, 1m. 이거 키링도 휴대폰 볼인데. 덜렁덜렁. 시장, 시장. 못 잊어. 우와, 맛있겠다. 짠. 진빠, 진빠. 맛있는 접시를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이 들었어. 순대 3,000원.